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요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네, 재학생분들은 복습하러 오셨나봐요. 네. 오늘은, 이 2015학년도 1학기 오프 수업 출발하는 날이라 대부분의 학부들이 다 학교 생활 안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학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박지성 교수님께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어서 저는 여러분이 학업을 수행하실 때 한국어학부의 교과목들 잘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학습 로드맵을 스스로가 구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국어학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과목으로 그 교육을 진행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교육 교과목이 구성되느냐는 그 교육기관의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학교 지원하실 때 뭐 시간제 또는 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부로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네, 그 시간제하고는 뭐가 달라요? 뭐 학위 과정 아니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자격증은 똑같아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받으실 수 있고 또 시간제를 통해서도 학사 학위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제 그런 기관이 아니고 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죠. 네, 학교라고 하는 곳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냥 학점만 모아서 내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학교라는 기관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기관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일관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택할 때는 학교마다의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비교 검토하고 내가 추구하는 학습의 방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시라. 우리 학부에서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학부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선택하고 들어오셔야 끝까지 공부를 잘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만 저희는 모시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네, 한국어 학부에 저희가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한국어 학부의 선언이에요. 한국어 학부는 존재 이유를 이걸로 삼았습니다. 네,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 허브는 허브차의 그 허브가 아니에요. 그 허브가 아니에요. 물론 허브차의 그 허브라고 해도 좋은 의미죠.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허브는 그 허브가 아니에요. 이 허브는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한국어 학부를 통해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으로 내용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이버웨이드 한국어 학부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를 보시면 한국어 학부는 세계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할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한국어 학부가 다른 전공도 지금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교육 전문가가 한국어만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문화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어 교육 기관들 또는 한국어 교원 양성하는 기관들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되게 우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합니다. 이렇게 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되지 않는데 그 뒤를 읽어보시면 네, 그럼 다른 학교와 다른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학부에서는 학습자의 언어권별 교육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네, 다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 들어오시면 이런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여기에 있어요. 학습자의 언어권별 교육의 특징을 이해한다. 네, 학습자들이 외국인이니까 자기 모국어 배경이 여러 가지죠. 네, 이제 중국어, 뭐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다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어를 수용하기 때문에 모국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콩글리쉬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네, 한국어스러운 영어거든요. 콩글리쉬가 영어가 아니에요. 콩글리쉬는 영어가 아닌 거죠. 한국 사람들이 꼭 그렇게 쓰는 한국어, 영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이거는 100% 오문만 봐도 이건 한국 학생이 쓴 오문이다 라는 걸 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교육 경험을 한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그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학습자의 언어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교육할 내용, 교육하는 방법이 차별화해서 접근이 돼야 학생에게 정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한국어 교원. 네. 다양한 언어권을 배경으로 한 외국인 학습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것을 이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학습자들이 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상은 목격을 하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면 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의사가 처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환자가 지금 배가 아프다. 현상은 목격을 했어요. 배가 왜 아플까? 그걸 알아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외국인 학습자가 발음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발음 교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것까지 이해를 해야 언어와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을 때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는 한국어학부 학습자분들께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외국어를 배우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네, 전공 공부하시면서 특히 1학년, 2학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고 학점도 여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장하죠. 복수 전공, 부전공 하세요. 외국어 하나는 배워보세요. 기초라도 배워보세요. 그 이유를 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학습자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단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베트남에 있는 세종학당에 그 교사들 교육 내용 구성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교사들이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거기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학습자들 연습을 시키는데 전체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연습시키지 않아요. 연습 활동을
학생들 앞에 가서 이 두 학생 연습시키시고 또 여기 가서 두 학생 연습시키고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이 학생들의 소리가 뒤에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에 따르면 그게 매우 잘못된 방법이에요. 네. 연습 활동 진행 그리고 연습할 때 다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도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유를 시켜라.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연습할 때 하는 말이나 내용을 다른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하라고 우리는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4명의 교사 수업을 봤는데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수업을 볼 때 우리는 그 이제 전문가가 저 포함해서 두 명이 갔는데 두 명 다 저 교사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교수법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까지 보고 우리가 의심했죠. 학습자 변인일 수 있겠다. 이따가 심층 면접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교사 심층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국에서 선발이 되어서 그 학당에 파견이 된 한국어 전문가 선생님. 네, 그 사람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고 2급 자격증을 갖고 선발이 돼서 파견된 교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자 변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처음에 저도 한국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전체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들으라고 그랬대요. 자, 여러분 조용히 하고 여기 친구 얘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했더니 여기 학생들은 자기의 실수나 네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학생들은.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사에게는 자기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걸 노출을 시키는 거 괜찮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연습 방법, 수업 운영 방법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냐? 이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네, 그만큼 교육을 할 때는 학습자 변인이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교사가 미리 알았다면 학습자들의 그런 특성을 반영한 방법으로 교수 방법을 고안을 해서 갈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특히 내가 접해보지 않은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습자들을 대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내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언어를 공부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 네. 뭐 패키지로 해가지고 단체로 여행 가서는 절대로 느껴볼 수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의 일상을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어학부의 교육과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한국어학부에서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 하나하나 네,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하면 거기 메모를 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2급 자격증 취득 목적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뭐, 교육과정표 보실 줄 알죠? 네. 왼쪽에는 학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모르시는 분은 없죠, 지금? 영역을 난 모른다? 네. 영역은 5개 영역이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자, 1 영역은 무엇에 관한 교과목을 1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언어학 일반이에요.
언어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교과목들을 1영역에 넣습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대학 전공한 사람이 1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네, 6학점 이상은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과목 중에 영역이 1이라고 돼 있는 것은 모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쭉 한번 훑어보세요. 1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6학점 이상만 취득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전체 자격증 취득을 위한 45학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1영역.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전공은 대부분 다 한 과목이 3학점이기 때문에 6학점이라는 말은 두 과목만 들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보면 1영역에 관한 교과목이 적지 않죠? 네, 적지 않습니다. 자, 1영역은 언어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언어에 관한 거냐? 한국어에 관한 것이 1영역이에요. 한국어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한국어 어쩌고 저쩌고 한국어 문법, 뭐 한국어 소리 뭐 이런 것은 다 1영역이에요. 1영역.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 1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이 적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2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과목들을 이 영역에 넣어 놨을까요? 네. 언어학 일반이에요. 언어학 일반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이 영역도 역시 몇 학점? 네, 6학점만 이수하시면 돼요. 6학점. 왜 언어학이 필요할까요? 우린 언어를 가르치는 거고 학습자들이 아까 모국어에 기반해서 내용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 언어도 일반적인 언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 예를 들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어가 됐든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러시아어든 한국어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영역이 있습니다. 3영역은 무슨 내용이에요? 가르치는 거. 네.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네, 교육 영역이에요. 교육 영역이 3영역이에요.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제일 많죠? 몇 학점이에요? 네, 24학점이에요. 24학점. 그래서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나는 내 학기 만에 졸업을 하고 싶은데 내 학기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싶은데 24학점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해요. 마음이 막 급하니까 첫 학기부터 이 3영역의 교과목을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능력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버거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3영역은 첫 번째 학기보다는 두 번째 학기에, 두 번째 학기보다는 세 번째 학기, 네 번째 학기에 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영역이 있어요. 네, 4영역은 무엇에 관한? 네,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이 4영역이고요. 여러분이 이수하셔야 하는 최소 학점은 3학점이에요. 6학점입니다. 졸업하실 때까지는 최소 6학점은 이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영역이 있어요. 5영역은 무엇에 관한 학습 내용이에요? 네. 교육 실습이에요. 네. 교육 실습. 몇 학점 이상이요? 네. 3학점 이상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역에 관한 이해했습니다. 1영역부터 5영역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우선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영역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1 영역하고 2 영역이 아까 1 영역은 네, 한국 어학. 그다음에 2 영역은 네. 네, 언어학 일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 영역은 네, 교육론 이라고 말씀드렸고, 4 영역은 문화 이렇게 말씀드렸고, 5는 교육 실습. 네. 자. 1 영역과 2 영역은 네, 한국어 교원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어학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어학과 관련되는 내용. 아까 그랬어요. 위에서 한국어 교원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 네, 어학과 관련되는 그런 지식이에요. 여기는 지식. 지식. 한국어의 문법은 이러이러하다. 한국어의 발음은 이러이러하다. 한국어의 구조는 이러이러하다. 한국어의 단어는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거. 여기는 언어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에 있어서 내용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가르치시죠? 네. 한국어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그런 언어인가. 그래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3영역은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건가는 그 무엇을 잘 알고 있어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이 나와요. 네, 그 무엇이 어디예요? 내용학이에요. 1영역과 2영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3영역에서 여기는 우리가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법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3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4영역은 네, 내용학 중에 언어 말고 문화적인 내용학에 해당이 돼요. 문화적인 내용학. 그리고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습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내 몸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교육 실습인 거죠. 그래서 5 영역의 교육 실습이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수를 해야 하는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실습은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수강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아무나 교육 실습을 수강할 수 없도록 저희가 수강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 교육 실습을 잘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교육 실습을 신청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오신 분들처럼 다 미리 알고 교육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면 저희가 정말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 학부 학생이 지금 700명이 넘는데 여기 지금 몇 분 와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네. 정말 네. 10%도 안 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아무리 안내를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2학년도 신청하고 3학년도 신청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1학년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실습은 수강 자격을 저희가 미리 심사를 하고 선발된 분들만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과목은 많은데 선택해서 들어야 되니까 뭘 선택해서 들을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한 과목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학년, 2학년만 이렇게 딱 보세요. 1학년, 2학년만 보면 물론 여기도 3영역이 있긴 있는데 보면 1영역, 그 다음에 2영역 이렇게 교과목들이 있죠. 네. 자, 그 뒤로 가서 3학년, 4학년을 한번 보세요. 여기 가면 1영역, 2영역이 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1영역, 2영역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용학에 관련되는 거. 내용을 잘 알고 방법을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1영역, 2영역의 교과목이 1, 2학년에 쫙 배포가 돼 있을까요? 여기에. 왜 그럴까요? 그게 제일 기초가 되고 제일 중요한.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에 지금 1영역, 2영역 교과목들이 전진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으로 들어오시든 2학년으로 들어오시든 3학년으로 들어오시든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 영역은 1영역, 2영역 그리고 여력이 되면 네, 내용학에 해당하는 4영역 네, 이런 걸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3영역은 점차 공부를 해나가면서 학습의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이런 흐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왜 교과목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1영역부터 보겠습니다. 1영역은 무엇에 관한 교과목이라고요? 한국어. 한국어에 관한 거예요. 자, 1영역 교과목이 한국어 어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문 규정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문 규정. 규정이네요, 규정. 규정. 규정이 뭐예요? 규칙 같은 거죠. 규칙인데 무엇에 관한 규칙이에요? 어문이 뭐야? 지금 그러실 거예요. 네. 어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이거예요. 말. 문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합치면 말이에요. 한국말. 그런데 입으로 하는 말과 글로 쓰는 말 두 가지를 다 어문이라고 하고 그 어문에 관한 규정이에요. 규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규 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말을 말로 할 때, 글로 쓸 때 지켜야 하는 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맞춤법, 띄어쓰기, 그다음에 외래어 사용법, 그다음에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화법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의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남편의 누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다 뭐 언니, 오빠가 아니고 네,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제 이런 언어 사용에 관한 그러니까 글과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말에 대한 네, 규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지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에게는 가장 이거예요. 기초. 한국어 교사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이거 계속 배웠어요. 띄어쓰기, 뭐 맞춤법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받아쓰기 하면서 배웠는데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틀리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도 이제 한국어 학부에 들어와서 내가 한국어 교원이 되겠다 하셨으면 이 어문 규정은 정말 잘 아시고 또 글로 쓸 때, 말로 할 때 바른 말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셔야 돼요. 네, 훈련.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사전 보시면 돼요. 사전. 무슨 사전? 역시 제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하시는군요.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네이버 사전 보시면 안 돼요. 자, 어디에 물어봐요? 네, 표준 국어 대사전. 어디에 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첫 번째 창에, 네, 오른쪽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면 오늘 뭐 하시냐 하면, 네, 그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항상 참고하시면서 글쓰기, 발음 표현 이런 거 하시면 좋겠고, 사전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이럴 때 뭐라고 써야 되는지, 내가 쓰는 이 말이 표준어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알고 싶으면 국립국어원에 가나다 한국어라고 그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면 거기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이 다 답을 해줘요. 우리 왜 교과목 방에 가면 QA 게시판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말 사용에 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헷갈리는 것 이런 걸 거기에 질문을 올리면, 네, 연구원들이 거기에 정확한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한국어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교과목은 우리 학부에서, 네, 반드시 공부를 하시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표 돼 있잖아요. 네, 별표. 별표가 돼 있는 건 한국어학부에서 이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장하고 있는 교과목이에요. 네. 자, 1학년 2학기에 보시면 한국어 기초 문법이라고 있습니다. 기초 문법은 한국어 문법에 관한 내용이긴 내용인데 기초 문법이에요. 네. 한국어 문법에 관한 내용이 사실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 2학년 2학기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여기도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1학년에 기초 문법을 넣었느냐 하면, 여러분 중에 나는 국어와 친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국어 점수가 제일 나빴어. 또 나는 대학교에서 이공계열, 의학계열, 한국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나는 교양국어도 들은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외계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네,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문법 용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초 문법은 문법 용어 이해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한국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명사, 동사 또는 동사와 형용사가 뭐가 다른지 나 모른다, 이런 분들이면 듣기를 권장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네, 한국어 문법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한국어 어휘 형태론이라는 것이, 네, 1영역 교과목으로 나와요. 네, 어휘 형태, 이름을 잘 보시면 돼요. 한국어의 어휘와 한국어 어휘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어휘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네, 여기도 있죠. 단어예요. 단어.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큰 집. 큰 집과 큰 집이 있죠. 큰 집. 그리고 큰 집. 네. 큰 띄고 집하고 큰 집 붙이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지, 형태는 똑같은데 뭐 때문에 달라지는지, 왜 하나는 붙어있고 왜 하나는 띄어져 있는지, 뭐 이런 네,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런 것처럼, 네,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네,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외국인에게 단어 교육을 내가 잘 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어를 배워서 여기에 뭔가가 앞뒤에 붙어서 어휘가 더 확장이 되고 뭐 이런 어휘 확장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난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면 어휘 형태론을 배우면 그 원리를 잘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왜 옛날에 영어 토플, 토익 그 바퀴벌레 3300 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보면 거기 보면 앞뒤에 접두사 접미사 붙어가지고 뭐 어근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알면 대충 알잖아요. 앞에 D, E가 붙으면 이거는 뭔가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알고 모르는 단어를 봐도 아 앞에 D가 있네 이건 뭔가 줄어드는 거 없어지는 거 이런 거네 유추했던 것처럼 네 한국어 단어도 앞에 그 구조를 알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영역 중에 여기에 보면 1학년 2학기에 한국어 말소리의 예가 있어요. 예전에는 음운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게요. 한국어 음운론 이렇게 론으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나는 이번 학기에 론. 론만 들어. 너무 머리가 아파. 이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게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뭐에 관한 건지 아시겠죠? 영어 이름은 그대로예요. 영어 이름은 그대로인데 한국어 이름을 바꾸셨어요. 말소리의 이해. 그랬더니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소리에 관한 것, 한국어의 음운체계, 음절 구조, 쉽게 말하면 한국어 발음이 왜 이렇게 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발음 교육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은 들으면 좋겠죠. 네, 난 발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어학의 내용 확인, 발음에 관한 내용 확인, 우리말 소리의 이해를 듣는 게 유리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보시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외국어로서의를 빼면 한국어 문법론이죠. 네.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외국어로서의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문법과는 약간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는 무슨 한국어예요? 국어예요. 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당연한 내용. 그런데 여기에서의 한국어는 어떤 한국어예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에게 한국어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보셔야 되거든요. 왜? 외국인 학습자들은 지금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한국어는 왜?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한국말은 왜? 그러면 내가 모국어일 때는 당연하기 때문에 몰라. 원래 그래. 우리는 그렇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설명을 객관적으로 해줄 수 없으면 학생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국어 문법을 외국어로 바라보는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은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은 한국어의 문법을 한국어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 중에 하나인 외국어로 받아들이게 여러분의 시각을 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와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외국어에 대한 문법 지식이 있다면
이 공부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영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한국어에도 이런 현상이 있구나. 또는 아, 이 현상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이 현상을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가르칠 때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학부에 있는 그 1영역의 교과목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영역에서 필요한 학점은 몇 학점이라고요? 6학점, 두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제 하나 빼먹었구나. 이것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2학년에 보시면 의미화용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1영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의미와 화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국어의 의미, 무슨 말일까요? 화용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오늘 그 친구를 칭찬해주고 싶다. 저 친구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내가 하면 저 친구가 기분 좋아질까? 또 반대로 내가 오늘 돈을 안 가져왔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오늘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저기 둘이 있네. 쟤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누구에게 뭔가 부탁할 때, 요청할 때. 그런데 그 자기가 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언어 사용 방법이 언어마다 다 달라요. 언어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화용이에요. 화용. 그리고 또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난 여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야, 나 밥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오늘 돈을 안 가져왔는데 점심 어떻게 먹지? 라는 말을 흘려도 내가 밥 사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선택해서 내가 말을 해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의미 화용론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문화적인 맥락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네, 언어권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매우 달라서, 왜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한국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를 좀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나빠. 역으로 그래요. 역으로 한국 사람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런 기분 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런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외교적인 얘기를 하고는 뒤에서 회의한대요. 그래서 저 일본 사람이 지금 저거 오케이 한 거야? 거절한 거야? 네. 영어권 사람은 그거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을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외교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이 다 화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의 화용에 관해서 알아야 하고 한국 사람의 화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단박에 결론 낼 수 있어요. 아, 저거는 예스 같지만 노야. 네. 아, 그거? 한국 사람? 그건 지금 하겠다는 얘기야.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음식 엄청나게 많이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선물 들고 가면, 뭘 이런 걸.
뭐 이런 걸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학생들이 그러는 거죠. 차린 게 없대 이렇게 차려놓고 뭐 이런 게 이제 화형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과목이 있습니다. 이 여섯 과목 중에 여러분이 최소 두 과목을 이수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화용이라는 게 네. 사용에 문화, 한국 문화하고 네. 관계가 있지 않아요? 관계가 있지만 언어적인 현상이라서 일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언어적인 현상이라서. 네, 사실 언어가 문화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싸우고 있죠.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느냐,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거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느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역은 현상, 드러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봐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가 관여가 되긴 하지만 언어 현상에서 네, 관찰을 하는 거라서 일 영역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을 볼게요. 이 영역은 일반 언어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다. 언어학의 이해,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네, 언어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달락달락 모아서 언어란 이런 현상들이 모여 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어든 뭐 영어든 어떤 언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떤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네, 언어학의 이해를 들으셔도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 중에 또 이게 있어요. 2학년 1학기 때 보시면 외국어 습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습득은 갖는 것이에요. 네.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을 습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습득물은 뭐, 네. 지하철에서 뭐뭐를 습득하신 분은 어디로 가져다 주세요. 이때 그 습득하고 똑같아요. 습득은 내가 갖게 된 것,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운다는 것을 습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습득과 학습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언어를 배워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은 언어를 학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습은 배워서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아는 거죠. 습득은 내가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걸 습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10수년을 배워도 습득이 안 돼서 외국인을 만나도 입도 뻥끔 못하는 거예요. 습득이 됐다면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학습은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학습은 많이 했는데 학습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학습이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까지 갈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런 공부가. 우리 목표는 결국 그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말을 잘 학습하고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습득에 관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습득을 하게 하면 효과적일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외국어 습득에 관한 이해를 교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득론에서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이론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을 다 소개를 해요. 네, 이게 주장이죠. 주장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말을 습득하게 되는 단계를 이렇게 뭐 그 누적 연구를 통해서
객관화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주장들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을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 학부 교과목 보면 여기 과목 설명 중에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 과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관련 과목. 자, 이 관련 과목은 지금 소개하는 이 교과목의 학습과 관계가 있는 과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관련 교과목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론을 알면 네, 언어 교수 이론, 어떻게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교과목은 내용상 관련이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관련이 돼 있는 교과목은 함께 공부를 한다면 완전 학습이 될 수 있죠. 완전 학습이. 네, 그래서 우리 학부 교육과정에 있는 관련 교과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내용학이면 다른 것은 방법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다 공부를 한다면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어 습득론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에 개설돼 있는 학교가 적어요. 네, 모든 학교에 다 개설돼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습득론을 강의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서 외국어 습득론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네, 이 영역 교과목을 하나, 둘, 네, 두 개 다 했네요. 네, 두 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 여기 또 하나 있다. 네, 대조. 자, 대조 언어학도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대조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대조는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두 개 이상을 우리는 대조를 하죠. 하나, 둘 이렇게 놓고 이 두 개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르지? 대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를 대조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럼 무엇과 무엇을 대조할까요? 다른 언어하고 뭐하고?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대조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과목이 우리 학부 교과목에 있을까요? 외국어들이 많아서요. 외국어가 많아서? 그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한국어 교원 양성하는 커리큘럼에 이걸 넣었을까요? 아까 우리 네, 언어권별 전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그 아래 뭐가 있었죠? 학습자의 언어권별 특성을 이해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머릿속에 중국어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위에서 한국어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는 쉽게 한국어의 현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두 개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일본어에도 조사가 있고 한국어에도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개념은 일본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두 언어의 조사가 100%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에 일본어식으로 한국어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런 것을 교사가 알고 있으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러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국어와 영어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학습자들이 범할 오류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때 그 원인이 뭔지 잘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교정을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조 언어학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매우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언어 습득론이 외국어 습득론을 강의할 수 있는 강의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조 언어학을 강의할 수 있는 연구자는 더 적어요. 더 적어요. 그래서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에 대조 언어학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학교처럼 언어권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려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에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별표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디 있어요? 예, 대조 언어학 별표 해놨죠? 학부에서는 여러분이 이 과목을 꼭 들으시기를 권장해요.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듣고 나서 관련 교과목이 있습니다.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론,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 네, 이런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론을 들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역 교과목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세 개 교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개는 들어야 돼요? 최소한 두 개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수가 적은 4영역부터 할게요. 네. 자, 4영역은 네,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국 문학의 이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예측 가능하시죠? 네. 네, 한국 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화의 이해가 있어요. 또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을 좀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연계 교과목은 이제 문화 교육. 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들으시면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과 방법론을 다 아실 수 있고요. 여기에 현대 한국의 일상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일상문화는 그야말로 일상문화예요. 현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한국 역사의 이해가 있는데 한국 역사의 이해는 저희가 한국어 학부만을 위한 교과목이 아니고요. 지금 교양 과목으로 네, 개설이 돼요. 그래서 한국 학부에서 그 교양 과목을 가져다 전공으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정보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학년에 한국문화와 타문화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름 그대로 한국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내용인데요. 사실 타문화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냐. 근데 이제 우리 학부 안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그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이라는 과목 안에서 그 언어권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그쪽 빼고 다른 교과목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많은 학습자들, 특히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그 이슬람 문화권, 네, 이런 학습자들의 문화를 한국 문화와 비교를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그 문화권에서 한국어 교육을 했던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이제 원하시면 이 교과목을 통해서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한 학습자들은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 문화권 학생들을 만났을 때 또는 그 문화권에 가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교과목도 네, 다른 학교에 별로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거 처음 만들었거든요. 한국문화와 타문화이해. 그랬더니 한 두세 개 학교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내용 구성이 좀 달라요. 네, 내용 구성이.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지금 현재 있어요. 있는데 한국 문학의 이해 안에도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학을 나는 좀 더 밀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4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6개 지금 있습니다. 6개 소개를 드렸는데 6개 중에 몇 개 들으시면 돼요? 네, 두 과목 이상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문화적인 경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이제 학부에서 한국어 교원이면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한국 문화와 타 문화의 이해.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학습자들과 소통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미디어 매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의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슬람 그 문화권 사람들을 괴물처럼 다 뭐 범죄자나 무서운 사람들로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지. 마치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 교육받을 때 왜 북한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 뿔나고 뭐 이렇게 네 있던 걸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참 경계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학습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편견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것이 최고야. 뭐 이런 태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네. 우리 문화의 좋은 점과 개선할 점도 다 알아야 되고 우리 문화를 비교해서 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게 3영역이에요, 이제. 3영역, 이 교육론. 교육론에 대한 건데, 가장 과목수가 많죠. 과목수도 많고, 여러분이 이수하셔야 하는 네, 학점수도 많고. 몇 학점이라고요, 3영역? 24학점. 3학점씩이니까 몇 과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교과목 중에 8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잘 이해를 하시고 8개를 고르셔야 되겠죠. 아, 근데 오해가 있을까봐. 우리 학부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 전공으로 이수하려면 42학점.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45학점이잖아요. 나머지를 무조건 다른 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70학점 다 전공을 들으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고 나가는 분들 계세요. 난 전공만 듣겠다. 관계없어요. 관계없으니까 뭐 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전공을 쭉 듣겠다? 그러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계산하실 필요도 없고. 네. 자, 3영역에 대한 소개할게요. 1학년 1학기, 2학기에 똑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 1학기에도 있고 2학기에도 있죠. 그러면 두 개를 다 들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1학기에 입학하신 분은 1학기에 있는 교육학 개론을 들으시면 되고 2학기에 들어오신 분은 2학기에 있는 교육학 개론을 들으시면 돼요. 왜
같은 교과목을 1학기, 2학기에 개설했을까요? 내용이 많아서요. 아니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전공으로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1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도 들으셔야 되고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1학기, 2학기 두 학기에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기초 과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른 교과목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내용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방법론을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3영역 교과목 중에 네, 내용학과 함께 같이 들으실 수 있는 또 학기 흐름에 따라서 그래야 하는 교과목이 바로 이 교육학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 개론은 어느 학년에 들어오시든 첫 학기에 꼭 들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들으셔야 아 한국어 교육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떤 한국어 교원이 돼야겠구나. 네,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이미 듣고 계시죠?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2학기에 있는 네, 교과목 중에 한국어 교육과 언어교수 이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외국어 습득론에서 네, 관련 교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나왔어요. 네, 이름 그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교수 이론이에요. 교수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 교가 가르치는 거고요. 수는 뭘까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되는 이론이 교수 이론이에요. 교수 이론이라서 기본적으로 이 교과목 안에서는 언어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양한 이론이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언어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어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샘플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이론을 공부를 하면 그 끝부분에는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수업이 되는지 저희가 샘플 수업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배우고 간접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수업을 봄으로써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습득론과 함께 공부를 하면 밀도 있는 공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별표예요. 별표니까 들으시면 좋아요. 네, 권장 교과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2학년에 보시면 발음 교육론이 있어요. 발음 교육론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교과목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소리의 이해를 통해서 한국어 발음에 대한 내용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러면 한국어의 이 소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발음 교육론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발음 교육론에서는 한국어 발음의 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현상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네,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에 있는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은 그 소리에 있어서 대조 언어학적인 관점을 많이 도입해서 교육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발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가르쳐라.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할 때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니까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대조언어학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학교에 있는 발음 교육론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정말 해외 나가서 내가 학습자들의 발음을 잘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발음 교육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휘 교육론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1학기에 있는 어휘 형태론과 관련이 있어요. 어휘 형태론을 통해서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휘 확장이 어떻게 되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어 단어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육을 여기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나는 단어를 잘 가르치고 싶다. 어휘 능력을 갖춘 한국어 학습자를 나는 교육하고 싶다 하신다면 어휘 교육론 또 그 근간이 되는 어휘 형태론 이렇게 들으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으로 가면 여기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해 교육론이 있어요. 네. 자, 이해가 있고 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2학기에 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은 뭐가 다른가?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뭐 해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죠. 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기능의 최종 목적을 보면 이해와 표현으로 나뉘어요. 이해의 기능을 하는 건 뭐예요? 그 네 가지 중에 듣기와 읽기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그게 글로 전달될 수도 있고 소리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 정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읽기와 듣기예요. 그래서 이 이해 교육론은 네, 한국어로 정보를 전달받을 때 소리와 글로 통해서 전달받는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듣기와 읽기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관한 네,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교육론은요? 그렇죠. 나의 생각,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야 상대방이 내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글로 쓰기죠. 말로, 말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표현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네 가지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교육론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겠죠. 우리가 교육할 때. 그래서 이해 교육론과 표현 교육론에 다 별표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영역에서 네, 3영역에서 교육학 개론과 언어교수 이론 그리고 이해교육, 표현교육은 꼭 공부를 하시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교과목 중에 문법 교육론이 있어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여러분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배울 때 문법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왜냐하면 언어의 규칙을 알아야 내가 그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뭐 어휘 교육이나 발음 교육 못지않게 오히려 그거보다 더 발음 이 문법 교육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법 교육론은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는 교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법 교육론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교육론은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잘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한다고요?
내용학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학은 뭐예요? 네, 한국어 문법과 관련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 영역에 해당하는 거. 자, 1학년 1학기에는 어문규정이나 기초문법이나 최소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법 교육론을 잘 학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오신 분 중에 문법 교육론 선택하신 분 있죠? 네, 이 방엔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영상 통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 중에 있을 거예요. 내가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3영역 과목을 빨리 들어야 돼. 그러니까 1학기에 있는 이 문법 교육론 선택하신 분. 공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교과목 제가 운영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공지사항에 뭐라고 썼어요? 네? 뭐라고 썼느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공부를 안 하신 분 중에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교재를 옆에 놓고 공부하면서 과목을 수강하세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법 교육론의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 교육론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교과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네. 한국어 문법 교육론도 꼭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네, 별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가 돼 있는 건 아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꼭 들어야 하는 교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제가 시리즈 교과목이라고 했는데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론이 있어요. 3학년 2학기에 가면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4학년에 오면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이 있습니다. 네. 어느 학교에도 없는 교과목이에요. 이 사이버 외대 한국어 학부에만 있는 교과목입니다. 네. 왜 이런 교과목이 생겼다고요? 언어권열 전문. 아, 역시 우리, 네, 우리 가운데리 회장님 맞아요. 네. 우리 학부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학부인데, 한국어 교원 중에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라서 중국어권, 영어권, 일본어권에 관한 한국어 교육을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학습자 수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한국어 교육 현장이 규모가 크고 해서 여러분이 해외를 진출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국가들이에요. 네, 이런 시리즈 교과목은 앞으로도 해당 언어권의 한국어 시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아마 우리 학부에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가 될 텐데 이 교과목은 제가 왜 시리즈 교과목이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영역 표시가 다 돼 있는 교과목들은 국립국어원에서 우리가 다 인증을 받은 교과목이에요. 인증 못 받은 교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이거는 이 이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안 받은 교과목이에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증을 받을 때 국립국어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 개의 교과목은 언어권은 다르지만 학습의 목표가 같다. 특정 언어권에 대한 이해, 학습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학습 목표가 다 같기 때문에 세 개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으로 인증을 해주지만 나중에 자격증 취득을 할 때 세 개 교과목을 따로따로 인정해주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딱 45학점을 맞춰서 들을 때 이 교과목 세 개를 다 듣고 난 9학점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 중에
만약에 나는 딱 45학점만 맞춰서 공부를 한다 하면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냥 전공으로 다 듣는다. 45학점 이외에 나는 더 듣고 싶다. 다양한 언어권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다 하시면 그건 문제 없어요. 다 들으셔도. 네. 그런데 딱 45학점을 맞춰서 들으시는 경우에는 한 과목만 선택해서 들으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 그 뭐 가령 일본어권 교육론을 공부를 하려면 네. 제가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알면 굉장히 좋죠. 알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수강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수강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발음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면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론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내용을 하면 그 안에 한국어 발음과 중국어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네, 대조의 내용이 나와요. 그건 보고 아 저렇게 다르구나가 나오죠. 그 안에. 근데 이제 그런 게 난 많이 불편하다. 그런 분은 힘들 수 있고 뭐 그 정도 내용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가겠다 하는 거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문제없이 들으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네. 그런 언어권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유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육론이 있어요. 문화교육론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한국 문화에 이해하고 세트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어 교육문법의 이해는 아직 개설이 안 된 교과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할 교과목이라 오늘 설명에서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학년 1학기에 보면 한국어 교육과 멀티미디어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네, 멀티미디어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네, 컴퓨터, 무슨 뭐 CD, 뭐 각종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멀티미디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공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 때 또는 영상을 보여줄 때 소리를 한번 들려줄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습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또는 연습 활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그걸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PPT 자료를 만든다든지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편집해서 내가 쓴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네, 이 교과목에서는 언어교사가 그런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 그러시면 이 과목을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방법을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만드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주세요. 시뮬레이션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과제를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대로 한번 요걸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몇 개의 작품을 갖게 돼요. 몇 개의 작품을. 내가 뭐 영상도 편집해서 자료를 하나 갖게 되고 PPT도 하나 갖게 되고 뭐 음성 파일도 좀 갖게 되고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문학 교육론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네, 한국 문학에 이해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학 교육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시면 네,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선택할 것 중에 하나가 평가론이 있어요. 평가. 교육을 수행을 하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는 교육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뭐 말하기 시험이나 듣기 시험이나 쓰기 읽기 시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평가의 방법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한 문제 출제, 채점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학습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토픽이라는 시험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평가론을 강의해주는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픽 전문가세요. 네. 그 현장에서 별명이 출제머신. 우리가 토픽 출제머신이라고 불러요. 네. 토픽 출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세요. 네. 그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론 수업 선배들이 아마 힘들다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꼼꼼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평가론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론도 아직 개설이 안 돼서 넘어갈 거고, 네, 2학기에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여러분이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나 교재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교육기관에 이미 정해져 있는 교재가 있으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재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은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교재를 딱 봤을 때 이 교재가 어떤 특징이 있는 교재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목 안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구성으로서의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이론부터 실제적인 것에 관한 내용을 다 해주세요. 네, 특히 이 교과목을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그 한국에 뭐 다양한 그 언어교육 기관들이 있지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교재가 가장 많이 나온 기관 중에 하나가 서울대 연대 이렇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 20년 이상 그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 진행해 오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물론 이제 평가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현장 중심으로 진행을 해주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과목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한국어 교육론이라고 있어요. 네, 다문화 한국어 교육론은 그 여러분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만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네, 아주 오래됐죠.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살게 된 거는 옛날 역사에서도 보면, 네, 인도에서 시집 온 그 공주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고려하고 저 중국 쪽하고는 얼마나 우리가 빈번하게 교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처용이 어느 쪽 사람이에요? 처용은 서역 사람이잖아요. 서역 사람, 네? 서역 사람이에요. 아랍계라 눈도 크고 코도 이렇게 크고 그런 거예요. 네, 장동건 씨가 왜 잘생겼어요? 그 집안이 서역 집안이거든요. 네, 그 장씨가 서역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옛날부터도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무슨 다문화라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다문화 한국어 교육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이주 아동들. 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포들이 이민 갈 때 애들 데리고 가서 재외동포 되는 것처럼 한국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국내의 다문화 그 가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교과목을 공부하시면 네,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증을 못 받은 유일한 교과목, 네,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 이 교과목은 아까 이제 우리가 화용론 이야기할 때 화용론이 문화적인 배경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언어 사용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문화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문화 언어라는 말도 있고 언어 문화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 언어가 아니고 언어에서 문화적인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초급 중급까지는 굉장히 잘 배우는데 고급 수준 한국어 구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뛰어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설명은 해주지 않으면서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언어 현상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적으로 보면 열심히 책 보고 도서관 다니고 공부하는 학생은 한국어를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려면 놀러 다녀야 돼요. 한국 친구 많이 만나고 술 많이 마시고 많이 어울리고 하는 친구들이 한국말을 훨씬 빨리 잘 배워요.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공감각적인 그런 객관화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교과목에서는 그런 걸 주로 다루어요. 예를 들면 한국인이 사용하는 속담, 언어적인 현상이잖아요. 속담, 뭐 고사성어, 뭐 이런 등등등등 언어적인 표현이 문화적인 걸 담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다섯 개 영역 기준을 봤잖아요. 뭐 한국 어학, 그 다음에 일반 언어학, 그 다음 교육론, 그 다음 문화,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 문화가. 그래서 지금 국어 기본법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국어 기본법에 다섯 가지 영역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인준을 못 받고 있는 교과목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어 현상을 이야기할 때 네, 교사들이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인증을 못 받았지만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점 여유가 남으시면 네, 45학점을 채우고 더 여력이 되면 네, 듣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실습. 아까 이제 막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이런 내용학과 방법론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교육 실습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걸 한번 해보는 것이 교육 실습이에요. 근데 이 교육 실습은 수업을 내가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육 내용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50분짜리 수업 또는 하루에 4시간짜리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안에 문법, 이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3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걸 분석적으로 배웠어요. 이해 교육에서는 듣기와 읽기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 문법 교육론에서는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발음은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런데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변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영어 배우러 학원에 가면 뭐 리스닝 클래스, 그래머 클래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문법 공부만 많이 한다고 그래서 문법 실력만 이렇게 늘어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총합이 돼야 하는 거죠. 한국어도 이런 기능을 통합한 교육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한 단위의 수업 안에 거기는 문법 교육, 말하기 연습, 듣기 연습, 쓰기 연습 그런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반에 여러 배경이 다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학생들을 끌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교실 운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날마다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내가 세워야 하는데 그게 이제 강의안이죠. 강의안을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때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그건 내가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강의로 일단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공부를 하면서 과제를 하면 그런 걸 만들어 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이 학교에 오셔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어 교육 실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수강을 하시라 이렇게 우리가 권장하고 있으나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대로 이 활동을 따라오지 못하셔서 네, 이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사실은 매학기 나와요. 매학기 나오는데 그 수는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 학기에 이 과목 수강했다가 통과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이 과목만 하나 들으시면 되는데 그러긴 부담스러우니까 4학년 1학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전에. 네. 그래도 뭐 문제는 없어요. 이런 내용학과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추시면 4학년 1학기 때 신청을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단 첫 학기, 두 번째 학기에 신청을 하시면 네, 제대로 수강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건 막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어학부에서 개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교과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교과목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거고요. 교육과정은 일반 이제 오프대학하고 달라서 사이버대학은 굉장히 빨리 순환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과정 변경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교육과정 변경은 교육 현장의 변화 그리고 학습자들의 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학부에 건의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학교 교과목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또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회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해서 교육과정 개편에 네,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정해진 학점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학습 로드맵을 구성하실 수 있기를 네, 바래요.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교육과정 관련해서? 여기 맨 밑에 보면 네. 그 교육 실습 교과목 수강을 위해서 필수로 해야 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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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못 들으면 신청을 신청을 우리가 그거를 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별표해 놓은 건 중심으로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교과목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면 강의안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돼요.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교과목들은 꼭 들으시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한국어 교육 실습을 4학년 때 네. 했는데 네. 네. 이거를 하면은 영역의 한국어 교육 실습을 이수하는 거가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우리 학교의 정규 교과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돼 있는 거고 O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해도 다시 한국어 교육 실습을 이수 당연해요. 네. 네. 연동이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네 마치고 질문은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